지갑 잃어버리고 음식 시켰다가 뒤늦게 알아채서 음식점 주인분이 나중에 주시면 된다고 그냥 가시고 착하신 분이 지갑 주워서 그대로 집까지 가져다 주시고 음식값도 바로 드리고 왔어요. 정말 아직 착한 분들 너무 많다는 걸 느끼고 감격했어요. 유유. 그래, 인생은 세옹지마라 그래가지고 인생이라는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위로 올라가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나쁜 일이 그만큼 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내가 말해줘서 기분이 나빠졌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걸로 액땜을 해서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왔을 때는 나쁜 일이 올 거를 대비해서 항상 겸손해야 하고, 나쁜 일이 왔을 때는 너무 낙담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말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왔을 때 나빠질 필요 없고 나쁜 일이 왔을 때 좋아할 필요 없는 거죠. Understand? 항상 겸손하고 조금 편안하게 살라 이 뜻이에요. 세옹지마의 속뜻은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오면 나쁜 일이 있지, 나쁜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있지 막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편안하게 살아라 이거. 스팸 한 통 이거 넣는 순간 이거 단가 안 맞아서 밖에 나가서 순댓국 한 그릇 뚝딱 먹는 게 나. 연륜이 느껴지는 조언띵언이다. 형 왜 멋있어? 그냥 개소리 하는 거죠.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명해지면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저는 유명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거지 개소리예요 사실. 자취생이 양파를 반 개를 써?